이거 어이겠다. 안녕. 어 나오나? 머리 잘랐네. 머리 잘랐지. 머리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왔어요. 안녕,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브이라이브 오랜만에 켜서 너무 미안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바빴어요. 바쁘다 바빠. 기른 것도 예뻤는데 찍찍 하시는데요. 나는 계속 말하지만 난 내가 머리 기르고 싶을 때 기르고 자르고 싶을 때 자를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자르고 싶어서 잘랐다. 우. 제가 제 방에 둘 세븐틴 액자예요. 귀엽네. 그치? 자랑하러 왔어요. 와 귀엽다. 맞죠? 안 돼, 이건 내가 내 사비로 두 개 해놓은 거야. 둘이 놀게 냅둬요.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도 많다요. 메리 캡틴한 걸? 지금 저희는 연습실입니다. 아, 스크린샷 찍어준대. 웃어 그래. 하나, 둘, 셋. 아, 이거 팬이 아니구나. 아, 웃어줘 빨리. 헤헤 이라고 하면 웃어줘. 말 너무 잘 듣고. 헤헤 하면 웃어줘. 그렇들 난 다시 갈게요. 갈까? 안녕. 두앱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자주 올게요 이제. 자주 오겠습니다. 아, 또 뭐야. 헤헤 저 잡지 받았어요. 아니 진짜 잘 나왔어. 근데 좀 그렇게 같이 얼굴 가까이 대지 말아. 다른 사람 같으니까. 이런 느낌이었네. 약간 목이 약간 왼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그렇지 그렇지. 잘 따라하는데? 살짝 올라가고 다리가 이렇게 툭 나오고. 어머. 자랑하러 왔어요. 저 또 갈게요. 안녕. 안녕. 누구세요? 사랑할 거 있으면 올게요. 나도 사랑해요. 왜 사목이야 내가? 머리 보여줘서? 응. 아니지 뮤비는 긴데. 방금 그 말이 그거야. 아? 뮤비는 뭐 한대? 티저가 나왔잖아. 어때 내 머리? 귀여워. 이게 스포일 수도. 꽤 피곤해 보인대. 날 정말 잘 아네요. 우리 정말 피곤해요. 민규 다크서클? 괜찮아요. 탄수 안 먹다 보니까. 민규 삼촌? 여기서도 보인다. 민규 삼촌. 삼촌 아니에요. 뭐예요? 삼촌이라고 올라오긴 했죠. 귀여운 동생들. 오빠한테 삼촌? 머리카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너무 재밌다. 봐봐요. 반깐 만들어 드릴게요. 반깐. 여기 잡아주는 거죠. 여기 뽕을 이렇게 살짝 잡아서. 반깐. 머리 잘하네. 여기 텍스처 살짝 살려주고. 여기 잡아주고. 내가 화보머리다, 화보머리. 여기 툭 내려준 다음에. 여기 이게 툭 날리면 좀 별론데? 반깐 완깐 기다려보세요. 완깐 완 최준 선배님. 귀여워. 예쁘다. 귀여워.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여러분 지금 승철이 형이랑 저랑의 어떤 뭔가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쌩얼 메이크업 아직 메이크업을 안 지웠고 전 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전 지워도 안 지워도 뭐 쌩얼 똑같아요. 없어요. 그냥 잘생겼다고요. 알겠어요? 네. 잘생기면 어떡해. 와. 호시야 이번에 나 리즈라고 했단 말이야. 와. 잘생긴 거 어떡하라고. 겸손하라고. 겸손할 필요 없어. 잘생긴 건 잘생긴 거 어떡해. 난 항상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고 플레디스에 감사하고. 몇 시지? 왜 그래. 그럼 나 이거 보면 민규 볼 거죠. 난 캐러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캐러시 시켜서 한 거야 나는. 캐러시 캐럿분들이 해달라는 거 어떡해. 난 말 잘 들으니까. 저도 쿱스한테 뭐 하고 싶어요. 플레디스한테 왜 감사하냐고요? 플레디스한테는 늘 감사하죠. 플레디스 덕분에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걸요. 그렇죠. 데뷔 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리젠 데뷔 때부터 시작은 아니었던 것 같아.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건 아니었어. 쌩얼인 줄 알았다고? 나 그래 많이 안 했어. 오늘 무대 메이크업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눈 보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쿱스 형이 내 표정이 자막에 그러니까 댓글에 가려져서 내 표정이 잘 안 보이죠? 그지?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안 까불어. 너한테 까불어서 뭐 얻을 게 뭐가 있니? 형한테 까불지 마. 안 까불어. 진짜. 민규야 이 댓글 보면 쿱스 안 꼬집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신입니다. 모자 찾으러 연습실에 왔어요. 자 그럼 갈게요. 아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세모가 되어버렸네. 쿱스 꼰대다. 와 정확히 한다 진짜. 맞아 나는 꼰대야. 멋있는 꼰대. 와 꼰대가 진짜. 어떡해. 와 미쳤다. 뭐 오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꼰대라는 말. 나 맞아 진짜. 나는 꼰대야. 멋있는 꼰대. 어? 댓글에 올라온 건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캐럿분이 그런 말 했어도 읽으면 안 되지. 잘못된 걸 알려드려야지. 못 꼬집었어요. 아이씨 짜증나. 민규는 진짜 메이크업 한 거 안 한 거에 차이가 없어요. 어떤 댓글을 본 거예요? 둘 다 화장한 줄 알았다고 해서. 고마워. 어, 진짜 차이가 없어요. 저는 근데 메이크업 지울 때 앞머리 젓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잘 이렇게 막 스케줄 도중에 잘 안 지워요. 앞머리 젓는 게 너무 싫어. 3억 내가 낼게 스포해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계좌번호. 아니 이틀만 참으면 되는데. 아 나도 참기 힘들어. 근데 삼촌들 안녕. 아니 우리 조카 안녕. 근데 저 이제 가야 돼요. 사실 저는 오늘 쿱스 형이 브이라이브 하는데 게스트로 출연할 생각이었고요. 그 다시 다음 일정을 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만간 다시 올 테니까 좋은 시간 먼저 보내시고 가. 먼저 가 형. 나 먼저 갈게. I love you so much. 먼저 가. 안녕. 갈게. 잘 자 다들. 이미 11시다. 우리 조카들 빨리 자. 벌써 11시구나. 12시야. 조카들 빨리 자. 시간 개념이 없다. 잘 자고요. 안녕.